예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외국인 노동자 등 이주민을 지원하는 강원도 내 기관이나 단체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원도 내 등록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지원 정책과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보람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내 등록 외국인 수는 2만 472명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58%나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등 이주민이 늘면서 이들의 고충도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그 부당 행위를 당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상담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행정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교육 자녀들 교육 관련된 그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강원도 내 관련 기관이나 민간 단체는 강릉과 원주 등단두 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다른 시군 이주민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원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60%, 뭐 그다음에 원주 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40%그 정도 되더라고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지원이나 지원 기관 설립 등 이주민을 위한 공적 지원을 강화할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지는 그 경제적 지위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한국으로 이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이주민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